누가 왔다고? 그게 저 어떻게 연락도 없이. 미리 기별을 놓고 찾아뵙는 게 예입니다만, 워낙 상황이. 아닙니다. 대접이 서울에 송구스럽습니다. 일하는 사람이 마침 외출 중이라서요. 잠깐 말씀 좀. 그게 미루기가 좀 곤란한 약속이라서요. 늦출 수 있는지 제가 연락해 보겠습니다. 그래? 그럼 안주인 다녀가시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좀 당황스럽네요. 사장님 안에 계시지? 지금 나가시고 안 계신데요? 어디 가셨는데? 너끄끈데 네 자존심만 챙기겠다는 거야? 왜 이래? 방법을 알려줬으면 제깍제깍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? 나대로 방법 찾아보고 있어. 반드시 찾아낼 거고! 어느 세월에 우리 아버지 지금 누구 만나러 갔는지 알고나 떠들어 이 자식아! 누구 만나러 가셨는데? 아버지 지금 미나 엄마 만나러 갔어. 우리 그룹에서 하는 일이 워낙 많다 보니 제가 다 살피지 못하는 부분이 더러 있기는 합니다만 그게 하필이면 그쪽하고 얽힌 모양입니다. 같은 기업인으로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. 글쎄요. 기업도 기업 나름이겠죠. 큰 그룹이라고 이왕 시작한 일 대충 없던 거로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? 초면에 이런 말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어린 조카 덕 보자고 그러실 분처럼 보이진 않는데 안주인 분이랑 조카 본 문제로 몇 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서요. 별로 유쾌한 대화가 아니었다는 건 잘 아실 거고요. 이렇게 뵌 김에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? 같은 기업인으로서. 조카분, 그만 단념시켜 주십시오. 애들 사랑 노름에 어른들까지 끼어 난장을 벌이는 게 아주 진력이 나네요. 더구나 사업 문제까지 얽혀버리니 남들 보기도 그렇고. 사업하고 젊은 애들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만 애들 문제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도록 믿고 맡겨둬도 되지 않을까요? 지금 그 말씀은 기업하는 분으로서 더구나 제게 들쏘시 아신 만큼 알 만한 분이 할 만한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요. 자식들 결혼을 거래로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. 선약까지 미루면서 나는 대화가 별 성과가 없어 아쉽군요. 장비서 대문밖까지 배웅해드리세요.